수술은 내가 사줄게. 여기가 히로시마에서 지금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여기 몰려있습니다. 오늘 주말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히로시마의 스시로에 왔습니다.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한테 히로시마로 여행한다 하면 거기 원자폭탄 터진 곳이 아니냐, 방사능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맞은 원폭돔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방사능을 한번 측정도 해보고, 일단 오늘은 배고프니까 점심 스시로로 먹으면서 히로시마의 스시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있는 스시로는 그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해서 스시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 스시로에도 방사능이 혹시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가게 안에서 측정한 수치는 굉장히 안전적입니다. 이 빨간색 참치인데 참치가 일본어로 마구로잖아. 왜 마구로인지 알아? 참치가 사실 옛날에는 저장식품처럼 간장에 절여가지고 술에 실어가지고 그래서 막 길거리에서 팔고 댕겼대. 야쿠르트 파는 것처럼. 참치를? 어, 그래서 참치가 간장에 항상 절여져 있어서 사람들이 쿠로, 검정색이 쿠로거든. 마쿠로, 꺼멓다. 그래서 이름이 마구로가 됐대. 신기하지? 신기하다. 이 앞에서 계속 이 수치를 재고 있었는데 굉장히 안전적입니다. 히로시마에 와도 스시로는 안전합니다. 나는 단간장. 근데 사실 어린이 간장인 것 같아. 이게 어른들이 먹는 간장인 것 같아. 어린이들이 맛있게 먹는 거야 항상. 아. 와사비. 잠깐 이제 첫 번째 코스를 완료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면 안전적이죠? 무난한 수치입니다. 저희 집에서의 수치랑 똑같아요. 야, 이건 뭐야? 깔깔새우 모짜렐라 김쌈. 이름 웃기다. 이거 먹어보자. 깔깔새우. 엄청난 푸드파이팅의 현장. 아니 날씨 좋으면은 이 강변 따라 길 걷는 거 좋을 것 같잖아. 강변 따라 인생을 따라. 아니 히로시마 좋다니까. 히로시마 제발 떠나지 마 제발. 나는 비 오는 게 너무 싫잖아. 야, 비 당장 그쳐 뚝. 어, 차 온다. 어, 빨리 우리 가자. 아, 차 엄청 커요. 나 진짜 누가 싫어. 어? 난 너가 좋아. 밥이 뭐? 너를 증오해. 진짜 날씨만 좋았어 봐. 공원 분위기가 너무 좋아. 맞아. 여기 뭔가 일본 드라마에서 볼 법해. 본 거 같아. 나 그런 적 없어. 나 그거 일본 드라마 그거 좋아하잖아. 지금 오늘부터 우리는 거기가 맞죠? 이토상. 아, 그거? 어, 하지메 사초 나오는 거. 그 주인공 하지메 사초 닮은. 事故防止のため、できるだけ多くのお客様の着席にご協力ください。次、止まります。お、いや、温泉だ。温泉だ。 야, 이거 히로시마를 재현해 본 거야. 이게 원폭동이라. 이거 히로시마 석이다. 여긴 좀 유럽 같아. 센강 같아. 센강? 이쁘다. 여기는 히로시마 원폭돔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 이 방사선 측정기를 켜놓고 오고 있었는데 최대한 가까이 가서 한번 얼마나 측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와, 분위기에 압도된다.
이 원폭 돔이 그 원자폭탄을 맞고 살아남은 유일한 건물이랍니다. 형태가 살아남아있는. 나가사키도 그렇고 이 원자폭탄이 맞은 곳에는 분수를 만들어놨어 다. 왜냐면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은 물이 한 번에 싹 사라진대 그 지역에. 뜨거운 열기로 물이 한 번에 싹 사라져서 다 말라버린대. 얼마나 센 거야. 그러니까 이 히로시마 원폭돔 주변에는 서양인 여행객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원자폭탄, 핵폭탄의 그 파괴력, 그 참혹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세계에. 그 건물 안에도 보시면은 파괴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원폭돔 앞에 최대한 가까이 와봤는데 이 방사선 측정기를 계속 켜놓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안전적입니다. 이 방사선 양은 저희 집 방 안에서 측정한 수치랑 동일합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 히로시마에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혹하다 진짜. 제가 사실 나가사키에도 똑같이 이렇게 평화공원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나가사키에는 이렇게까지 현실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곳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폭탄을 맞고 건물의 형체가 그래도 남아있고 네오의 잔해랑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돔. 그리고 여기 원폭돔 옆에 오리즈루 타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오리즈루 타워라는 곳으로 올라가면은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서 도시의 전경과 그 가운데 있는 이 원폭돔 이걸 한꺼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전망대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위에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에서 보는 게 제일 현실적이다. 억울한 사망자들이 나오는 게 너무 슬픈 거 아닐까? 전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오래치겠고와로먹다마마먹다마마入ってくださ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ぞ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외부랑 연결돼 있나봐. 그럼 유리창이 아니라 뚫려 있어서 더 추운가 보다. 와, 꽤나 멋지다. 이 전망대가 좀 유명해. 와, 비가 오긴 하지만 그래도 히로시마의 전경이 잘 보입니다. 가까이 한번 가서 볼까? 여기서 이제 아까 봤던 원폭돔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참혹한 현장을 좀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달까? 날씨가 좋으면은 여기서 파노라마로 보이는 뷰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지금 이 날씨가 지금 이 풍경이 훨씬 더 운치 있고 멋있습니다. 바닥에 저 차 라이트가 비치면서 여기 입장료가 조금 비싼데 2200엔입니다 인당 거의 2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여기 올라왔을 때 직원분의 서비스도 너무 좋고 사진도 너무 잘 찍어주시고 여기서만 바라볼 수 있는 이 탁 트인 파노라마 풍경이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가 발전된 모습과 그 가운데에서 이 원폭 돔이 여기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꽤나 앞에 유리창도 없고 완전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랑 비도 다 들어오는데 너무 좋아요 이 전망대. 그래서 와, 내려가면서 계속 이걸 즐길 수 있어. 너무 좋다. 여기 전망대가 비싼 이유가 있다 진짜. 최고야. 도쿄? 저리 가라. 도쿄의 그 유명한 전망대 있잖아. 저 도박그릇 어디? 어 진짜다. 이게 뭐야? 맞아 여기 있다. 여기 내려갈 때는 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갈 수 있어요. 한번 타볼래?
여기서 물건 잃어버리면 못 찾는데. 그래, 나 얼른 탈래. 좀 무서울 것 같아. 아닌가? 좀 짧은가? 타볼게. 손을 안으로 집어넣으래. 후후! 우! 야, 야, 야! 야, 조심해. 이거 좀 빨라. 야, 야, 뭐야? 야! 먼저 가. 아, 이거 좀 빨라. 좀 갑자기 빨라져. 나 간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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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야, 바지 찢어지는 거 아니지? 후! 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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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추워? 나도야. 아니, 바깥에 보면서 들어가. 점점 지면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아, 부드럽게 가볼까? 어, 여기가 갑자기 빨라져. 아! 아, 맞아. 아, 이거 보면서 내려왔어야 돼. 재밌다, 여기. 엉덩이가 터질 것 같아. 어떻게 2만원짜리 미끄럼틀이야? 타야 돼. 어? 끝났네. 아쉽다. I recommend here. Walking map. Are you 20 years old? 아, 하이. Okay. 그래, 아, sake. Japanese sake. 아. Old town. 오. Old town.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아까 그 티켓을 여기서도, 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아, 그럼 위에서 쓰는 거다. 정신을 차려버려. 정신을 차려버려. 미끄럼틀에서 놓고 왔다요. 사실 이 원폭돔으로 온 진짜 이유는, 이 원폭돔 강 건너편에 다리 건너면은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나가사키에도 평화공원이 있는데, 여기 이 히로시마 원폭돔 옆에 있는 평화공원에는 한국인 위령비가 있습니다. 이 원폭으로 희생당한 한국인을 추모하는 위령비가 있어서 그곳에 가기 위해 왔습니다. 여기 이 다리만 건너면 돼. 이거다. 맞나? 한번 가까이 가서 보자. 좀 귀여운데도 불이 있대. 어? 진짜? 비 오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아, 저기.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 이게 한국인의 위령별이야? 아, 원폭의 어린이 상이었어. 히로시마 평화를 구축하는 도쿄 예술대학 교수. 아무튼 우리는 한국인 위령별을 찾으러 가자. 어디일까? 잘 안 보여. 찾기가 쉽지가 않네, 여기. 왜 꽁꽁 숨겨놓은 거야? 아, 이건 나가는 건데? 그렇지? 진짜 이렇게 여기 있다. 여기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나가사키에도 한국인 이 비가 있는데, 추모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밖에 있었거든, 공원 밖에. 그리고 엄청 작았어. 근데 여기는 이렇게 크게 세워주셨다, 세워놨다. 저거 봐, 대구광역시 청소년 평화팀에서 왔었네.